안녕하세요. 채널 EVP입니다. 오늘도 우리 더블 히어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관련돼서 영상을 하나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G49, 그 다음에 G80, 그 다음에 M09, 그 다음에 G09 제트팩, 그 다음에 M05, M02,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해도 문제가 없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이게 문제는 없어요. 사실 돌아가는 대로. 근데 이 전 단계의 위치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영상을 하나 촬영하는 건데 하여튼 그거 관련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. 우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G49인데 G49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 보정 취소예요. 그리고 G80은 그 사이클 취소. 그 사이클 취소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딱 티는 안 나는데 이 G49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변화가 있어요.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선 이 G49 관련된 것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. 부터 여기 현재 이 툴의 단면까지 가공할 때 이제 블루와 쓰는 거죠. 보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이거 툴이 있죠. 빨간색 툴? 툴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. 그 대신에 툴 앞에 있는 드릴, 엔드밀,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. 그런 부분이 오늘 제가 우리 더블 히어님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. 그거 잘 참고하시고 프로그램 잘 짜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채널 EVP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